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9월 3일인데요. 아, 일정 그래도 적당히 끝나서 방송 안 하니까 좀 그래서 다시 열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은 제가 무료 채팅방 초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포트폴리오 점검하려다 보니까 채팅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을 오픈했습니다. 상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에 직장인들은 제가 방송을 하면 그래도 좀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체력이 너무 안 돼요.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너무 못 잤더니 완전 뻗기 직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포트폴리오 점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건설 61,000원 매수, 현대차 오늘 매수 124,500원, 에코 마이스터, 야, 이 한 분 거 하면 끝나겠네. 11,750원, 셀트리온, 와우.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15,300원. SK 하이닉스. 아, 너무 많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어서 많은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너무 많아요. 필릭스 14,000원. 이 중 셀트리온이 절반, 현대건설이 좀 더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현대건설, 현대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방송 많이 했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수의 상황 방송에 난 거 보시면 되고, 세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이스터하고 그 다음에 필룩스하고 SK하이닉스 이 세 개만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좀 짚어드린 것 같아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죠? 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비슷한 연배의 분이 오셨네요. 조영란님이 아마 비슷한 연배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오신다고 했다가 무료 채팅방,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시는 모양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종목을 바로 주고 그 다음에 알바하라고 만나자고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그런 역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료 채팅방 저 퀄리티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른 방을 까고 싶진 않지만 너무 개념 없고, 심지어는 제가 제 아는 지인이 전문가예요. 저번에 보신 분 보셨죠? 무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모니터링 좀 해주려고 들어가 봤는데 그 남의 무료 채팅방에다가 자기 무료 채팅방을 홍보하려고 쏘고 들어갑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죠? 상도이란 게 있지, 적어도. 그죠?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저같이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욕들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계심 가지고 페이스북에 제가 한번 올려봐요. 잠깐만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무도 댓글 안 달리고 아무도 좋아요 안 달려요. 왜? 하도 안 당해봤겠어요? 참, 그러니까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래도 조금 요새 조금 인기 있을라 말라 하고 있는데, 그죠? 워낙 낚시당하니까 가면 희한한 소리 하고 뭐 이상한 종목 주고 이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각설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 먼저 해보죠.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도 이제 조금씩 더 신경 써야 되겠어요. 종목 제가 안 보는 건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주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모르는 거 많아요. 기계, 에코마이스터.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열고 하냐고요?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거의 안 해요.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좀 맞추냐고요? 좀 맞추지 않습니까, 솔직히. 차트에 다 나온다고요, 차트에. 뉴스 따라 안 다니고요. 뭐 남의 말안 들어요. 그럼 지금 오신 분들은 니말 듣고 있으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굳이 남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에코마이스터 기계네요, 기계. 기계고, 동사는 금속 제조, 공정, 산업 폐기물, 재활용. 아, 이거 철도 관련, 그런가 보네. 그죠? 자, 그래서 얼마에 사셨다 했는가 하면, 11,750원, 수익 중이네. 11,750원이면, 여기쯤에 샀으면 베리 굿인데. 그쵸, 철도 해놨네. 목요일날 출장. 야, 지우야, 어차피 지우가 없네. 이야기 나오다가 이번 주에 볼라다가 서로 좀뭐안 맞는 것 같아. 다음 주에 이제 좀 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그거 나중에 이야기 좀 하고요. 그거는 강의하러 오신다. 멋진데? 강의하신 분이 제거뭐 들을 만합니까? 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똑똑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분들 필요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이신 분이면 상관없어요. 같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안 똑똑해요. 근데 열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되죠. 각설하고요. 철도 관련주다. 지금 우리 채팅방 거의 방송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희망님도 오셨고요. 자꾸 이제 끊기는데 일단 나중에 그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금요일날 안 올라가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세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거의 채팅방이에요. 아, 종현님 계시네. 알겠어요. 저 해놓을 테니까 들으세요. 나중에 퇴근하면서 듣고 화면 보려면, 아, 퇴근하면서 보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 샀으면 포인트 좋은 겁니다. 정혜님도 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저번에 대충 그래서 오시라 했고, 자, 여기 샀으면 잘 샀어요. 만약에 여기 샀으면 이런 데 사는 게 문제지. 이런 데 여기 꼭대기 이런 데 눌림목 주고,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비슷하죠. 아유, 가다가 눌려주면 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태 좀안 좋습니다. 좀 이해하세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 살 만한 자리 잘 샀어요, 결론은.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남북이 아니라 북한 그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 했었죠. 그죠? 그 남북 경협이. 그러나 오늘 빠른 속도로 또 반등 시도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야, 14% 에코마이스터 죽이는데 넣어놓게 하나. 이것도 좀 봐야 되긴 봐야 되겠네. 좀 너무 가볍긴 가벼운데, 야, 좋네요. 자, 그럼 매도 타이밍 잘 잡아야 돼. 잠깐만요, 이게 좀 올려놓고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낮에 할 만큼 했고 너무 힘들어요. 아, 철도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아티아이도 철도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에코마이스터,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지금 상당히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 잘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에, 아,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상단 정도인 가격, 14,000 한 2,300원 정도부터,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5,000원대는, 볼린저 밴드도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그러나 오늘 14%에 가까운 금액, 퍼센테이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강한 반등인데, 좀 아쉬운 거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도네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개인이 사서 다 올렸단 말입니까?
긴장 그러면 내일. 정혜님 오케이? 내일 긴장. 왜 수급이 안 받쳐져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전에 들어간 자리는 좋네.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 섰네. 좋은데 밑에 거래량이 별로 없네. 이러면서 그 다음은 기관 외국인 수급 보는 거예요. 3일째 던지고 있네. 야.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밀리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내일 밀리면 13,000원 깨게 되면 적당히 청산하고 넣으십시오. 적당하게. 지금 얼마입니까? 11,000 얼마 샀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리면 세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3,000원에 적당히 절반 정도 끊어내고 다 끊을 필요는 없겠죠.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혜님이 선생님이라 하셨던가 학생들 가르친다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잘할 수 있다면 여기서 끊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12,500원은 이거 매수 포인트거든요.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적당히 올라가다 또 튕겨내려면 또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 좀 다시 사고. 야,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어요 낮에.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요점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14,000원 이상을 노려보시고 거기에서 흔들흔들하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적당히 챙겨가시고 그게 아니라 밑으로 처지면 13,000원 정도 오면 적극적으로 먹은 거 챙기세요. 잘못하면 밑으로 토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좀 안 맞아요. 14% 갔는데 개인이 다 들어올렸다. 와, 실합니까?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자, 들어오신 분들 많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금 두서없습니다. 이해하시고 강하게 14%로 거의 안 밀리고 쫙 간 건 좋아요. 30분 봉 한번 볼까요? 30분 봉도 이 저항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14,500원대가 저항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신다? 내일 장중에 또 같이 할 거면 잠깐 언급하면 되니까 어떡할까요? 한번 물어봐도 되고요. 밑으로 쳐지면 13,000 깨지면 챙겨 놓으시고 적당히 절반 정도부터 그 다음에 12,500원에서 다시 반등 놓는다 싶으면 챙겨 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반등해서 밀리면 먹었던 거 또 챙기고 만약에 샀는데 밀리면 적당히 다 끊고 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수익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잘할 수만 있으면 다 끊을 필요는 없는데 잘 못한다 하면 제법 토해내고 막 물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래요. 그거 적당히 이야기합시다. 그거 나중에. 이해되시죠? 강하게 반등했으니까 수급이 조금 그렇고 거래량이 좀 그런데 올라가면 홀딩해서 더 수익 챙기고 밑으로 처진다 싶으면 절반 던지면서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을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 84,000원. SK하이닉스 84,000원. 자, SK하이닉스 84,000원 별로 안 좋네. 그죠? 여기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닥터K는 여기인 건 이후로 하이닉스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하락 추세니까 전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하이닉스가 반도체 점유율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분명히 못한 회사 맞잖아요. 근데 반도체 우리 치우 선수가 이야기하기로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40% 정도 되는 거고 하나 팔았을 때 삼성전자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이야기 맞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말고도 딴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업종 대표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이닉스가 대표 군에는 들어가지만 1등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샀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매수 포인트 아니었다. 그리고 밑으로 쳐지고 있다. 여기서 샀어도 아니에요. 왜? 위에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락 추세 접어드는데 올라가 봤자 여기 넥라인이라 그랬어. 넥라인. 닥터 K가 거치게 쓰는 표현. 모가지 따였는데 사봤자 내려간다고요. 추세 꺾이고 나면 꺾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한번 꺾이고 나면 여기 라인 넥라인이라 했어요.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밀리잖아요. 닥터 K 말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 알아놓으세요. 오늘 지금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만 오늘 배우면 아이고 더 이상 배울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추세 깨지면 끝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추세?
상승 추세 중에 60일 깨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원래 끝이었는데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고요. 그죠?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먹으러 갑니다. 왜 다이렉트로 밀렸거든. 잘 가던 게. 그러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 여기서 잽싸게 치유하고 끊어먹고 그 다음부터 절대 이야기 안 했어.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닉스 사라는 적이 있는가? 없어요. 우리 복 많은 김 여사님이 여기 대박 깨지고 난 다음에 양봉 서서 그랬는가? 사가요 그랬어요. 노 그랬습니다. 노. 여긴가? 여긴가? 그랬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올라가대.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 올라가고 난 다음에 87,000 눌려주면 접근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이평선 지지를 받는 정배열로 돌아서니까. 여지없이 박살났잖아요. 여기 해도 된다 했다가 예를 들면 여기 깨질 때 못 챙기고 그냥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쓰면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만 딱 보놨어요. 이거. 뭐? 넥라인이 깨지면 자 여기 아닙니까? 하락 추세. 그죠?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여기는 언더슈팅이라 그럽니다. 단기적으로 대충 목표치 낮지 않습니까? 목표치보다 좀 더 많이 나왔네. 그죠? 자, 진짜 빠르게 하는 선수들은 여기 정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물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정석적인 자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하면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 아까하고 똑같아요. 87,000원 정도 갖다가 눌려주는 85,000원. 그럼 위평선 다 돌려내거든요. 위평선이 왜 자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평선이 가격에 그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그 정이고요. 숨은 의미는 지지저항이라고요. 그 가격대의 평균이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려있던 사람이 아이고 본전하니까 던지자는 힘이 강하게 압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뀌는 겁니다. 왜? 이 강한 힘을 돌파해가 내가 사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세력들이 더 많거나 꼭 나쁜 세력 아니라도 그러면 그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저항을 뚫었으니까 살려는 애들 힘이 더 좋으니까 밀려도 사들어가고 밀려도 사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평선들 지지가 되니까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비빌 언덕.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한 상승세 놓으면 83,000원 4,000원대 갈 수 있으나 만약에 밑으로 줄렁으로 쳐져버리면 여기 79,000원 못 지키면 밑으로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 여기 하락하던 추세선 상단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넥라인 깨지면 안되는 넥라인에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빠졌으니까 여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했습니다. 잘 가던 애가 한번 스트레이트로 밀린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만약에 리바운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법 쓰는 거는 한 세 번째 기법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 하는 거 이평선 20일 딱 인접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 잘 가던 거 스트레이트로 빠졌을 때 리바운드 넣은 거 딱 잡는 거 하나. 리바운드는 한번 짧게 딱 묶고 넣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 보는 거예요. 왜? 꺾였던 거니까. 꺾였던 게 한번 리바운드 나오는데 여기서 휘청휘청 밑으로 쳐지면 박살나거든요. 왜? 이만큼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바꾸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넥라인 깨지면 거기에 가면 그 라인 이렇게 연결한 선 추세선 감이 깨진다.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이평선에 저항도 받는 거고 더불어서 하락하는 추세선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넥라인이 그래서 중요해요. 깨지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넥라인 깨지면 죽음이다. 탑건은 아마 스크린 했고 적어놨을걸? 프린트도 할걸 아마? 예, 푸조님 어서오세요. 마이너스 4%인데 존버하면 안 돼. 요. 아유, 제가 학번이 88이니까 동갑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더 친해지면. 아유, 미치겠다. 존버하면 안 돼. 요. 존버했다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말 안 할게요. 욕 비슷하니까. 뭐 되는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안 좋아요. 크게 밀렸어요. 그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단기간에 IT 전기전자에서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뭐가 주도주냐?
이런 게 주도주예요. SDI하고 전고점 돌파입니다. 이제 박스권 이건 넘기 힘들거든요 사실. 자 여기 S 다니는 분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야기를 뭐 어떻게 전 들은 건 없습니다만 SDI가 이런 박스권이에요. 이런 박스권. 자 박스권 이렇게 그리다가 밑에 한번 쳐져가지고 있다가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해서 오면 좋아요. 여기 자 여러분들 한번 하나 체크할게요. 당연하겠지만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까? 근데 그걸 현실에 매매할 땐 적용을 안 시킨다고요. 자 빨리 눌러보세요.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매치가 딱딱 떨어져요. 귀신이다. 자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 이렇게 돌파에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왜? 여기는 저항 가니까 저항 받았는데 여기가 뚫어버리면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잖아. 여기가 이제 지지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죠? 월선 깨는 장대 양봉은 뭐? 매도 시그널 목표치도 나왔네. 매도하고 적당히 나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에코 마이스턴가 그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뭐고 다 토해내요. 또 이렇게 다행히 가서 그렇지 안 갔다면 똑같아 모든 게. 여기에서 이만큼 가면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깨면 매도라고요. 매도. 근데 평소 잘 던지십니까? 안 던지잖아. 안 돼요. 챙겨야 돼요. 안 던지니까 휘청휘청하다 밑으로 훅 쳐지잖아.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재수예요. 재수. 그리고 또 리바운드 하면 낫네. 60일이 안 깨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강하게 돌파를 놨어요. 이거 아마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못 보니까 삼성전기나 SDI는 똑같잖아. 모형이 비슷하잖아요. 비교적 박스권을 이거 돌파하면 따라갔어야 된다고 아침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 못 챙겨보기 때문에 알아서 기관 외국인 둘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일 좀 더 갈 가능성 높다. 이게 주도주예요 현재. 자 한번 돌려볼까요? 삼성전자도 주도주는 아닙니다. 두세 번째 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했느냐? 오늘 매도 다 때렸어요, 오늘. 여기 매도할 자리 맞아요. 여기서 1차로 3분의 2 끊어내고 눌림목 줄 때, 바로 사, 애가 바로, 던졌던 거 바로 그냥 챙겨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절반만 던질까? 다 던질까? 연락이 고민하다가 다 던져라 그랬어요. 다 던지고 나는데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시장 판단 그만큼 잘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밑으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권역에서 반등 못하고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벌써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야 개인이 콜 안 던졌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보실래요? 개인이 콜 안 던졌어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20매덕입니다. 아이고야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쳐지겠네. 안 그래도 한판 쉬어가는 판국인데 그래서 다 절반 던지려고 하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깨지면 절반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절반 여기 깨지면 절반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다 던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다 던지라 그랬어. 전부 다. 그러고 나는데 빠지지 않습니까? 지수 흐름 주가 흐름 판단 틀리지 않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치를 시켜야 된다고. 지수하고 콜옵션 풋옵션 선물 아 그리고 나 모르겠는데 하면 확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콜옵션 풋옵션 그 다음에 윈도 드레싱 내지는 오늘 수급 이런 거 몰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모르면 여기서 홀딩을 못 시킨다니까요. 여기서 던지라고 한 사람 제법 많을 겁니다. 여기 적어도 여기 예? 우리 영란님이 60일 뛰어넘었는데 이야기 했날 그날 저 던지라 안 그랬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더 끌고 갈랍니다. 더 끌고 가서 결국은 많이 먹고 던지고 났어. 진짜입니다. 야 어떤 XX가 여기서도 홀딩하라 그럽니까? 왜 홀딩하라는 줄 아세요?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오늘 왜 던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장 받을만 했어. 왜? 어저께 억지로 끌어당긴 거 약간 눈치가 나왔거든. 막판 끌어당긴 거 보십시오. 그럼 오늘 간다보다는 저는 적당히 흔들린다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개인 콜 사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텄다 싶었어요. 그전에는 왜? 외국이 막 사들어오고 여기를 보십시오. 막 사들어오는데 던질 거 뭐 있습니까? 오늘 해필 던졌는데 오늘 해필 빠지네? 이야 참.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부러스예요. 현대건설까지 다 부러스입니다. 전부 부러스. 삼성바이오 5% 정도 넘게 올라갔을걸. 추가 매수했어. 추가 매수. 그죠?
주감했어. 여기 세라 했어. 하자마자 또 올라갔네. 이야 참. 아니 뭐 좀 빠지기라도 해야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죠. 아, 잘 안 빠져요. SDI 다음에 잡으면 되죠. 자 잠깐만요. JIP 잘 팔고 나왔다. 잘 팔고 나왔다. 다행입니다. 현대건설 59,000원 추세 좋으니까 닥터케이가 사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만해요. 지금 얼마라 그랬죠? 잠깐만요. 59,800원. 네, 사면 돼요. 근데 더 끝내주게 하려면, 끝내준 선수 같으면 여기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직장인이 많아가지고 자꾸 지우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우는 여기 던져요. 진짜입니다. 안 쳐다보고 던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중간 과정 패스하고 내일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던져놓고 여기서 못 들어가고 나중에 붕 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위로는 올라갈 것처럼 보이거든. 63,000 이상 노리고 갑니다. 지금 쉽게 안 던져요. 남북 경협 제가 길게 생각할 때 분명히 좋은 쪽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 대장 현대건설 들고 가는 거예요. 밑에 거 안 샀어요.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여러분들 직장인들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한 겁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혹시 예수는 그리스도님이세요? 에이스테크 저 기독교인이에요. 너무 장난처럼 하시면 안 돼요. 욕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종교적인 거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결방을 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니까 또 되네요. 아, 잠깐 천천히 올리세요. 잠깐 댓글 볼게요. 댓글 보고. 야, 제가 이 결방을 못 하겠. 34명? 실합니까? 저녁에 기다리시는 분도 제법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긴 힘든데. 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밤에 잠을 못 자고 한 3일째 잠 못 자니까 지금 몸이 막 깔아져 가지고요. 미치겠어요, 솔직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번 해야죠. 딸랑딸랑 할게요. 자, 시간이 10시 10분인데 밖에서 술 안 드시고 드라마 안 보시고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많이 힘든데 힘내사는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를 마세요. 과연 내가 될까? 난 왜 이래 풀리는 거 없지? 이 생각 지금 바로 똘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으로 집어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못 나오게 랩으로 싸서 화형을 시켜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 멋지고 반드시 성공적인 자리에 갈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화이팅! 무엇이게 잘 새기셨습니까? 새길 겁니다. 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별 미친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화이팅한 우리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성공합니다. 자, 적을게요. 잠깐만요. 자, 이름 금지가 무슨 말이죠? 이름 부르지 말아 이 말이에요. 자, 일단 JIP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흐름만 그 앞에 올리신 분 계신데 이거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뭐 적긴 좀 그렇고 JIP 한번 그냥 슬쩍 보고 갈게요. 3만 1500원 정도에서 이거 봤으면 뭐 던진 거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댓글 잠깐 읽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에이스테크 올렸고.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하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하나님 찬양하면 괜찮아요. 다른 뜻일까 싶어서 그럽니다. 자, 계속 봅니다. 원익 테라 세미콘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테라 세미콘 적어놓고. 술방울님도 뭐 교인이세요? 그럼 뭐 좋습니다. 저는 불교, 그 다음에 뭐 남한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농담스럽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기독교인이지 다른 분들 딴 뜻 없어요. 종교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방송에서. 자, 남북 경협 관련해서 한화 그 다음에 보고 김성윤님 따봉합 날리자. 김성윤님도 요새 자주 뵙는 분 아닙니까? 그죠?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하시고 내일 정도에 공부 댓글 오늘 정도 공부 댓글 오늘 이거 마치고 공부한 거 보인다 내일 초대할 겁니다. 종목에 집착하는 거 배망의 지름길이다.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모양이네 아까. 그죠? 야우. 윤정혜님 일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다. 윤정혜님 초대한다는데 댓글이 왜 안 달려요? 댓글 다십시오. 공부한 거 제 댓글 달려봐야 저한테 10원 1원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해야 좋은 겁니다. 공부 댓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듣는다. 공부하기 힘든 시간 있는지 몰라도 짬내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공부하세요. 잠 30분 줄이고. 현대차 화면이 흐리다. 화면이 흐리면 상단에 그거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면 해상도 조절하는 거 있어요. 점점점 돼 있는 거 그거 올리세요. 한 720 정도로 올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화질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720 정도 하면 됩니다. 현대차 뭐가 궁금하세요? 사자 그랬는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지.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현대차 나중에 할 건데 잠깐만 짚고 갈게요. 현대차 할 거 없어요. 사면 돼요. 사면 사서 물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중장기를 들고 간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보세요. 이거 지금 제 주변에도 이거 왜 사느냐 하는 애들 있는데 저는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고 여기 안 깨면 문제 없다니까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바다닥 끓이는 것만 하실 겁니까? 자금 많이 있는 분도 그냥 편안하게 난 모르겠고 그냥 좀 꼽아놓고 적당히 갖고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했는데 삼성전자 먹고 나왔어요.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4년 동안 안 깨요. 안 깹니다. 적당하니 하면 문제없어요. 그걸로 끝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44,000원권 여기 지지되니까 겁내지 말고 사라 그랬어요. 사 먹었어요. 여기가 처음 아닙니다. 여기서 먹었고요. 여기서 5만원대 해가지고 5만 2-3천원대 끊어가 먹었고요. 여기네. 깨지는 순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인가 들어가서 먹고요. 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외국계 턴하는 거 보고 지수 턴하겠다 싶어 44,000원대 들어왔습니다. 호야오 44,100원이잖아.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냐? 다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 또 먹었잖아. 맞으면 맞다 해봐. 1번 맞으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48,000원인가 한번 끊어먹고 47,000원 얼마인가 다시 들어가 또 먹었어요. 맞다잖아. 그게 잘하는 겁니다. 선수급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는 못해요. 솔직히 바쁜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오늘 다 끊자 그러니까 빠지네. 그럼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밑에 눌려주면 46,000 얼마 가면 또 살 거예요. 또 양봉 나오면 이렇게 대박 밀리면 패스. 대박 밀려가 패스인 거 뭐라? 아미코젠. 여기 오면 딱 꼬라라 그랬는데 겁나서 못 삽니다. 저 겁나서 못 산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20% 빠졌어요. 보이십니까? 22% 최저가. 근데 산다고요. 여기 오면. 양아, 공부 끝났냐? 양아, 마이 프렌드 양. 공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아, 끝난 시간인데. 똑같은 가격대를 노리더라도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요. 스무스하게 적당하게 와야지. 여기 대놨습니다. 그런데 체결 안 됐네요. 야, 대놓으면 안 돼. 대박 밀려가지고 한가 두들만데 체결됐다 좋다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긴 갔어. 근데 저 결정에 후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에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결국 가긴 갔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참 나쁜 종목은 아니었다는 건 맞아요. 그죠? 야, 근데 이날 왜 이렇게 패대기 치고 이렇게 올리죠? 야, 참. 좀 아깝긴 아까워요. 스무스하게 밀리면 들어가려고 1번으로 고르고 있었던 건데.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앞전 상황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계속 이야기하자면, 여기 들어갔으니까 잘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79,000을 깨면 문제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 가능성 훨씬 높아요. 그러면, 자, 여기를 깨면,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기를 지지하면 비빌 언덕이 있는데, 여기가 또 저항입니다. 여기도 저항이고요. 본인 상 가격대가 엄청난 저항대입니다. 플러스 내기 쉽지 않습니다. 플러스 내기가. 내일 강한 반등 시도 나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적당하니 손실 별로 없으면 끊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IT 중에는 지금 삼성전기 내지는 삼성전 SDI 접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삼성전기는 일로 적당히 눌려주면, 어차피 못 뛰어넘었다면 적당히 15만대 눌려주면 이거 땡큐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기관 외국인 싹 쓰립니다.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기관 외국인 완전 패대기 쳤었는데 요새는 조금 낫네.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박살 냈어, 박살을. 이제 찔끔 들어오는데 별로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손실 축소하는데 주력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기 보실래요? 외국계 기업 막 들어와요.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내일 돌파하면 쫓아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눌리면 하는 게 더 나아요. 올라가는 거 내가 대응 못하면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쳐다봤다면 해야 돼요. 우리 완식님, 사이파님 여기 계신데 뭐 보고 있었다더라? 현대미포 보고 있었다 했나? 아니고 뭐더라? 하나 올라간 거 있는데 카카오였다. 카카오였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맞다. 현대미포 맞죠? 현대미포 제가 이야기했거든. 잘 꼬르 보고 있으라고. 야, 놓쳤습니다. 아깝다. 이런 거 딱 본인이 보고 있다가 딱 들어가야 돼요. 기관 외국인 비교적 들어왔거든. 지우 선수는 오늘 들어가면 먹고 나오잖아. 9만원 적당히 들어가 10만 딱 깨지니까 던졌습니다. 야,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매매 포인트 나중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내줍니다. 나중에 끝내줘요.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 지금 지우 선수가. 야, 지우 뭐하고 있어 지금? 혹시 몰래 혼술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혼난다 공부 안 하면. 너도 예외 없다. 자만하는 순간 끝장이다. 자만하는 순간 여기 딱 들어와 눈에 보이거든. 이제 여기가 타이밍인 거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눈에 보이잖아. 솔직히 돌파 딱 하는 시점 거기다 양봉까지 서네. 20일 120일 다 깔아놨네. 사는 거예요 봤으면. 그것뿐입니까? 카카오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언제 이야기했다? 여기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안에 타이밍 옵니다. 아,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날랐어요. 잽싸게 들어가고 여기 또다시 끊어먹고 나오는 자리 맞아요.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가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적당히 끊고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뉴스 하나 뭐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박살났어요. 이거 이제 흔들흔들 좀 문제 있어. 이게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각하엠하고 뭐 지분 그것 때문에 주식 넘기겠다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 있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 잡는 거, 여기가 깨지면 홀딩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일을 대박 깨면 적어도 절반 이상 던져야 돼요. 그게 여기 오잖아 아침에. 그 전에 벌써 이게 5분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적당히 차익 실현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사 갔던 분이 못 던졌다면. 유로님, 유로님 있나? 유로님 말 편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없네. 일단 됐고. 잘한다고 요새 그런거 공부 열심히 하거든. 자, SK하이닉스 이야기했고, 필룩스, 필룩스는 아까 우리 라니님하고 같이 이제 겹치네. 필룩스 그러면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몇 번 하면서도 자꾸 까먹어요. LED 홈 네트워크 뭐 이런 거네요. 화면 겁나 복잡하면 대충 알아서 보세요. 따라하라 그럽니까 제가?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면 그냥 나가주시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돈 10원 안 받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별로 안 좋게 들립니다. 저 따라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면 저 무조건 이거 따라해야 됩니다 이랬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힘들어 죽겠구만. 아침 8시 40분에 방송해가지고요. 그게 처음인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무슨 이야기 해드릴까? 잠 안 자요. 바이오도 한다. IQ 30. 참 좋네. 자, 얼마? 필룩스 14,000원. 아까 라니님도 비슷하죠? 좀 밑에였어요 라니님은. 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하락하던 추세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 120일만 돌파하면 이제 모든 것 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양호입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19,000원까지의 목표치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여기 적어도 여기 양봉 여기를 강하게 14,000원대 강하게 14,900원대 강하게 안 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강하게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4% 오늘 상승했으니까 비교적 양호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홀딩하는데 무리 없고. 자, 15,200원 깨면 적당히 절반 정도 던지세요. 그리고 13,000원까지 허락하긴 좀 그렇잖아, 그죠? 여기 떠서 시작하면 상관없어요. 좋아요, 더 홀딩. 그리고 막 휘청휘청 하면 적당히 끊어 놓으시고 절반 정도는 눌림목 주면 15,500원대 오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게 닥터키의 기법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법. 눌림목에서 휘청거리는 거, 그러니까 상승 목표치가 여기 얼만 가면 14,700원에다가 15,700원이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16,700원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면 16,300원 나와요. 16,700원에서 300원 정도. 여기가 목표치예요, 목표치. 그러니까 딱 여기 전고점 되네, 전고점. 희한하게 아달에 되네. 여기가 목표치예요, 여기. 16,400원. 목표치 대충 눈에 보이잖아, 그죠? 거기 가서 이렇게 밀린다. 절반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돌파 해내거나 밑에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 딱 눌려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세요. 그럼 만약에 밑에 쳐지면 적당히 끊어내고, 그럼 위에서 먹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밑으로 처진다. 그럼 적당히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던지, 여기까지 14,700원도 깨진다. 그럼 다 던지세요. 그리고 다음을 노리세요. 13,600원 정도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아. 자, 에스테크 해볼게요. 자, 몇 분 했습니까? 잠깐 보죠. 아, 또 45분 했네. 아. 여러분들, 어차피 했으니까 5분만 쉴게요. 자, 한숨 돌리고, 5분만 쉬고 마무리 할게요, 나머지. 자, 구독 안 오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자, 5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